원장님, 저 어제 설거지하고 10,000원 받았잖아요. 혹시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윳돈과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대는 알아야지 뭐 여윳돈을 모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은 10,000원부터 쭉쭉쭉 단계별로 10,000원까지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금액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와, 10,000원이면 설거지를 1,000번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 1,000번 하면 10,000원이에요? 해볼까? 저 주실 거예요? 근데 병원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워낙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저렴한 병원은 정말 저렴하고 고가 병원은 정말 고가고 평균가라는 게 좀 가늠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니까 대충의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0,000원부터 갈게요. 만약 내 손에 지금 10,000원 한 장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있다 그러시다면은 병원 가셔서 평소에 신경 쓰였던 작은 점 있죠. 작은데 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빼실 수 있습니다. 점이 좀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50,000원 정도 있으 그러면은 미간 보톡스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릴 때부터 생길 수 있고 한번 생기면은 이게 되돌리기가 조금 힘든 주름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어색함도 제일 적은 편이잖아요, 주름 보톡스 중에서는. 그쵸. 생각보다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할 때. 저도 습관적으로 좀 찡그리는 편이라 가지고 이것만 펴줘도 좀 표정이 유해 보이거든요. 저는 요즘은 미간은 안 맞고 콧등에만 맞거든요. 이게 약간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안 맞아도 조금 덜 찡그러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그쵸. 자, 이제 금액을 두 배로 불려 볼까요? 10,000원 가보겠습니다. 10,000원 좋다. 10,000원 있으면 여성분들 여름 다가오기 전에 겨드랑이 제모, 요즘에 3회 5회에 한 10,000원 패키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거 딱 하시면 가뿐하게 올여름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 제모 안 하면 여름 못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이라 그러신데 여자분들은 되게 신경 쓰여요. 특히 수영장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잘하거든요. 그럼 계속 밀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겨제는 기본으로 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야, 겨제 못하면은 이제 배영을 못하겠네요. 아, 그쵸. 제가 수영단이잖아요. 저는 다 했거든요, 제목. 자신있게. 그런 깨끗한 겨드랑이를 말하는 그 용어도 있다면서요. 풍겨, 클겨 그러더라고요. 클린한 겨그리, 훈훈한 겨드랑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네. 나는 클겨가 아니야? 난 더러운 겨야? 드겨야? 야, 이런 느낌 때문에 야, 좀 안 하기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있으시면 턱 보톡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간단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얼굴이 좀 갸름해질 수 있는 이만한 가격대의 시술의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맞으세요? 맞죠. 사실 턱 보톡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V라인을 워낙 선호하니까. 이제 30,000원대로 올라가면 선택지가 확 넓어져요. 국산 레이저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슈링크나 인모드, 프락셀 같은 것들이요. 물론 한 번 얘기는 하지만요. 한 번으로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니까 몇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30,000원으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좀 아쉽네요, 한 번으로 안 돼서. 그쵸. 근데 또 레이저 말고도 보톡스가 가능한데 부위가 넓은 곳 있죠. 예를 들면 뭐 승모근, 종아리 이런데. 이런데는 이제 대용량 보톡스를 이 금액이면 맞을 수 있어요. 구슬쌤 종아리 보톡스 맞지 않으셨어요? 한번 맞았었죠. 한 2년 된다? 그때 맞았었죠. 그때 썸네일을 유튜브 동아리에서 보여줬는데 네. 어떤 분이 다 좋은데 썸네일이 좀 아쉽다. 네. 여자 다리를 써야지 왜 남자 다리를 썼냐. 구슬쌤 다리잖아요. 네. 전 괜찮아요. 근데 누구예요? 이름 대 누구야? 이런 근육 보톡스는 두 달 반이 제일 작으니까 3월 달에 맞아서 5월 달에 제일 작게 하고 여름 나고 가을 초까지 효과 보고 요게 제일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오, 그러네요. 지금이 맞을 시기기는 하네요. 결혼하신다 5월 달에. 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쯤에 맞아야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승모근 보톡스는요. 드레스 입으셔야 하니까. 저희 때는 승모근 보톡스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서 저는 승모근 있는 채로 결혼했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구슬쌤 결혼 사진을 봤는데요. 네. 아주 그냥 호주 캥거루처럼 승모근이 아주 우람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죠. 제가 다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50,000원대로 올라가 볼게요. 이러면 이제 피부에 빛깔번쩍 광을 낼 수가 있죠. 아, 그 유명한 스킨 부스터, 주베르, 리즈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드디어 피부에 속건조를 채우고 광을 낼 수가 있죠. 필러도 팔자나 턱, 눈밑 등이 가능해져요. 다만 리즈란과 주베륵은 1회보다는 3번 정도의 반복 시술이 효과가 좋고요. 팔자나 눈밑 같은 경우도 대부분 2회차까지는 하시니까 가격도 그만큼 좀 더 든다는 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우와, 이제 10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와, 이게 설거지 100번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100에서 200 정도면은 외산 레이저 웬만한 건 가능해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탄력 레이저도 가능하고요. 넓은 부위에 볼필러도 가능해요. 또 우리가 잡티 지우려면은 레이저를 보통 5번에서 10회 정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0만원 넘으면 그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0만원 넘으면 소위 말하는 때 빼고 광내기가 가능해집니다. 아,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웬만한 성형외과에서는 간단한 쌍꺼풀, 뭐 눈수술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가격이네요. 그렇죠. 시술을 넘어서 수술까지도 가능한 범위죠. 자, 원장님, 그러면 나는 200보다 더 쓸 수 있다. 나는 팔이 튼튼하고 설거지 잘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얼굴 전체를 볼륨 있게 만들어주는 지방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고요. 또 입꼬리 필러 대신 입꼬리 올림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200만원대 후반에서는 탄력을 위한 실리프팅도 생각해볼 수 있죠. 자, 이제 뭐 수술도 나오고 실리프팅도 나오고 효과가 이제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시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300만원대. 아, 가격 세네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와, 나 이거 진짜 난 예뻐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크게 맘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금액대가 됐어요.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300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를 세울 수 있고요. 뼈를 깎는다든가 재료를 뭐 어떤 걸 쓰는지, 뭐 재수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심플하게 하면은 300이지만 또 복잡하게 하면 또 쭉쭉쭉 또 올라가기 쉽죠. 재수술이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발이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발을 얼만큼 이식하냐에 따라서 달라. 맞아요. 많이 이식할수록 비싸지겠죠? 모발이식은 정말 비용을 더 쓰시면은 쓰셨지 300에서 내려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돈을 좀 넉넉히 여유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모발이식이라는 게 인건비가 많이 네. 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에 의사 한 명이 둘 정도 할 수 있나? 한땀 한땀 하는 거니까. 맞아요. 엄청 지겹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목 디스크 걸리는 거 그렇게 되기도 좀 쉽고. 또 이 가격이면 지방흡입도 할 수 있는데, 지방흡입은 뭐 병원마다 다르고 어디를 하냐, 부위가 몇 군데냐 또 다르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있겠죠? 이제 드디어 500만원에서 1,000만원대. 와,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혹시 이보다 높은 금액대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500에서 1,000만원대를 따로 빼서 잡았는데, 이거는 가슴 확대와 축소술을 따로 말하려고 이제 따로 빼둔 거고요. 가슴 확대술은 워낙 재료도 다양하고 수술법도 다양해서 비용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재료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또 병원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꽤 차이가 나는 큰 수술이에요. 가슴 성형하면은 가슴 확대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슴이 너무 커서 불편한 분들은 축소술도 받으세요. 아, 부럽다. 축소술도 확대술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유선 조직을 살리면서 절제를 해야 하니까 이제 보통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대. 와, 착값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뼈 수술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 수술은 소위 말하는 안면 윤곽 3종, 이 옆턱, 앞턱, 광대가 1,000만원 조금 넘게 들고요. 이제 양악 수술이 또 1,000만원, 그다음에 양악 수술 전에 하는 전교정과 수술 후 교정, 이게 또 1,000만원씩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드는 건데요. 미용 적으로 이런 대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기는 해요, 사실은. 사실 이 정도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앞니로 국수면을 끊어 먹지 못하신다던가 턱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셔서 고통을 호소하신다던가 해서 질병으로 분류를 받는 분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셔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다 내고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게 미용 성형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를 마냥 그냥 성형을 한다, 막 예뻐지려고 발악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치료예요, 치료. 오늘은 금액대별 가장 효율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예뻐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같은 돈을 써도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뻐질 수 있겠죠? 근데 아름쌤, 저번에 내가 공인인증서로 보다가 숨겨둔 계좌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어? 그거요? 무슨 계좌요? 계좌라니요? 예. 잡아떼고 그러세요. 내가 다 봤는데. 아, 계좌라니요? 계좌라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